오늘 특집 인터뷰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부터 떨리네요. 딴지일보 역사상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까지는 저희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인터뷰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네,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함이라고 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걸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하신다고요? 예. 진짜였네요. 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걸그룹들 비주얼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주얼로 경쟁할 자신이 있으신지. 저는 실물이 좀 낫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사실 저는 원래 트와이스 팬인데 바로 대통령님 팬으로 갈아탈 것 같은데요. 줏대가 너무 없으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예전에 한번 걸그룹으로 데뷔하려 하셨던 적도 있으시다고요? 젊었을 때는 몸매가 좀 받쳐줬습니다. 네, 몸매 좋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자들한테 밀려서 데뷔가 미뤄졌던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소주를 녹장까지 마셨어요. 아, 저런. 그래도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셨네요? 그때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골도 이제 좀 깊을 수밖에 없었지만 승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뭐에 밀리셨던 거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상대의 미모가 대통령님보다 더 뛰어났던 건가요? 아니 뭐 그래도 나중에 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뭐 아무리 예뻐봤자 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밀렸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뷔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위 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막. 의외로 찬성을 하지 않고 말렸다고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소감만 보셨어요?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데뷔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노래도 경쾌하지만 네네. 그 내용이 가사가 참 아주 긍정적이라 좋아해요. 아, 가사가 좋은 노래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읽는 순간 그냥 그 제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그냥 수만 볼트의 전기가 확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정도예요? 한번 읊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수첩이 필요하거든요. 외우지 못하신 건가요? 저번에 머리가 좋으시다고 스스로 그러셨던 걸 제가 봤는데 왜? 제가 그걸 답을 하면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실례가 됐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여태까지 물어놓으시고. 잘못했다면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가식이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인터뷰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반전시킬 겸 노래 한번 들어보죠. 안 해보던 거라 약간 긴장.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들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이 까지 잘 들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가창력은 아직 조금 뭐 가사처럼 바르는 대로 이루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요. 용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 딴지일보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박근혜 대통령님의 걸그룹 데뷔 선언.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1년에도 수십 팀의 걸그룹이 데뷔하는 가운데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님인데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결정하신 그 용기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